주사기 공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약처럼 먹는 타입은 없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마취 공포 있으신 분들은 네네. 먹는 약이나 주사약으로 이렇게 진정, 약간 처진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진정 효과가 있는 약물들을 써가지고 공포를 좀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의식화 진정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보다 약한 단계에서 진정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치아 건강에 관한 시민분들의 사연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네. 남편의 사연입니다. 아내가 6개월 전에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치아와 잇몸이 너무 약해졌다고 느끼나 봐요. 특히 치은염이 악화되어 음식도 잘 못 먹고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좀 걱정이 많은데요. 그런데 아내가 치과 공포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의식화 진정으로 치료를 좀 받으려고 한다고 해요. 아내가 수유 중인데 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보통 걱정하시는 게 임신 중이라면 네? 사실 태아에 미치는 영향, 의식화 진정법을 이제 받는 동안에 태아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유 중이니까 네. 대부분은 약물이 빨리 수면 약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수유 중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수유를 그 당일날 모이는 버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수유 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걱정 없이 치료를 하면 되겠군요. 네. 의식화 진정법으로. 네네. 오, 다행입니다. 네. 이번 사연은 따님의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치과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신다고 해요. 치과를 계속 그래서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를. 잇몸 상태가 안 좋으시고 치아도 많이 흔들린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의식화 진정법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녹내장약을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녹내장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의식화 진정 요법으로 치과 치료가 가능한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 없나요? 예, 문제 없습니다. 네. 녹내장도 전신질환이라기보다는 국소적인 질환으로 그렇겠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전신질환에서는 저희가 이제 의식화 진정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국소질환에서는 진정법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의식화 진정 요법이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요, 아이들 또 그다음에 장애인들에게 좀 많이 잘 쓰여질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진정법이라는 게 소아 치과 영역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겁이 많은 소아들 그리고 소아 장애인 치과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발은 거기서 시작했군요. 예, 거기서 시작했습니다.